중국까지 연동이 되고 있어요? 네, 뭐 그렇죠. 네. 예. 그럼 뭐 지금 현재 0.4% 정도의 조정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는 그래도 뭐 보합권 여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제 장초반만 하더라도 네.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은 좀 제한됐죠. 네. 이 10시 반 이후로 툭 빠졌죠. 네. 여기가 이제 중국 증시가 장 시작했는데 줄줄 흘러내려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제 테마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특히 기술주와 관련된 테마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 이게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맨 밀렸다 보시면 돼요. 네. 거기다가 이제 백신 낙관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인 게 특징이고 장 마감 오전장, 오후장이 있잖아요. 중국 증시가. 네. 오전장 마감 직전에 쑥 올라왔어요. 네.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한 시간 동안 올라왔는데 낙폭을 축소했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증시도. 그리고 나서 중국장 오후장 시작하면서 그 낙폭을 다시 이렇게 쭉 밀려버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빠졌죠.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나타나 있는 현상인 거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코로나의 급격한 증가 이게 충돌을 하면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수급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네네. 긍정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팀장님, 우리나라 워낙 강세가 지금 뭐 1,000원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 1,000원 밑으로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좋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제로 따지면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흐름은 지금 계속 굉장히 강한 그렇죠.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뜻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바이든 당선,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팀으로 해서 일단은 트럼프에 비해서 부양 정책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 더 세질 것이다. 이럴 수도 그 있다. 기대, 그냥 희망인 거죠. 네. 일단은 뭐 의회 권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따졌을 때는 쉽지가 않지만 일단은 희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대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미국 위주로 미국이 막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미국 중심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위안화하고 우리나라하고 연동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일단은 미국 자체가 소비는 그 코로나 이전으로 복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산업 생산이 못 따라왔어요. 왜 그러냐면 공장이 멈췄으니까. 공장이 돌아야지 뭘 만들죠. 공장 네. 공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비는 어디서 가져오냐? 일단은 재고. 그래서 유통 재고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단은 먼저 소비를 시키고 유통 재고가 마이너스로 빠지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쪽이나 중국 쪽으로부터 완제품들. 원래 우리가 이제 부품단 위주로 해서 많이 판매를 했다라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완제품들이 좀 많이 나가요. 내구재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입 수요가 그 많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경우 수출이 견고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양호하잖아요. 보통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 뭐 경기가 위축되니까 우리의 수출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 외로 견고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안화도 강세를 보이고 우리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흘러내리고는 있는데 일정 정도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받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수출 기업들의 이제 내구 물량, 내구 물량들이 네. 좀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뭐 큰 폭에 더 하락을 하기보다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김유미 연구위원이 이제 환율에서는 뭐 거의 최고인데 내년도까지 해가지고도 많이 빠지면 한 1,060원 정도를 하단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정도 선까지 한번 빠졌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는. 뭐 그 전에는 이제 한번 반등 줬다가 다시 내년도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수출이 좀 개선이 되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한번 정도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이 바쁜 시간에 드렸냐면 최근 들어서는 원화의 강세와 외국인들의 매수 함께 오면서 2,500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화 강세가 어쨌든 계속 이어진다면은 지수에 우리 증시의 강세도 계속 이어질까 싶어서 좀. 근데 이제 드렸는데. 외국인의 순매수에 대해서 좀 잘 봐야 되는 게.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 증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일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런 대형주 위주로만 지수가 가는 거. 그렇죠. 일부 종목들만 사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서 예전처럼 뭐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 우리나라가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사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일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요인들은 왜 그러냐면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실적이 견고하고 뭐 향후에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군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속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여타 이제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이슈 여러 가지 루머들도 좀 있거든요. 뭐냐면 예전에 엔트그룹 지금 불발됐잖아요. 네. 이제 그 자금이 지금 계속 그렇죠. 흐르고 있는 건가요? 그런 네. 그런 루머까지도 돌 정도로 외국인들이 갑자기 또 일부 종목군, 일부 국가의 일부 대형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들도 최근 들어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잘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만약에 엔트가 상장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좀 살짝 들기는 하는데 그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예.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예. 쉽지가 않은 상태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좀 가격적인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실적은 계속 호전될 수 있는 산업을 찾다 보니 우리에선 좀 기술주가 지금 선택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찌 됐건 간에 수급적인 여건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계속 지속될지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들 우리가 기대감을 잔뜩 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되어 가는지를 점검하는 게 뭐 관건이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게 전략으로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실적 12월 포워드로 해가지고 내년도 2021년도 실적 추이 자체가 170조 좀 넘어요. 170조. 예. 예. 170조에서 175조 사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그 정도로 네. 좀 살짝 올라갔어요. 네. 근데 올해 8월 말이 이제 저점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 올라간 정도 거기에 그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2600 갔을 때 네, 네. 그때 당시의 실적 추정치가 214조였거든요. 210조가 넘었었거든요. 210에서 지금 170.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물론 이제 코스피 자체는 못 올라갔지만 대형주는 지금 좋은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돈의 힘인 거죠.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라든지 여타 IT 버블 때라든지 뭐 그 예전에 1980년도라든지 뭐 이런 대규모 위기가 있었을 때보다도 그 돈이 풀린 게 급격하게 풀렸거든요. 이게 주식시장 근데 보통 이게 돈이 풀려서 경기가 살아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자금들이 내가 왜 나는 괜찮아 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지고 주식시장에서의 움직임 자산버블로 좀 일으킨 거죠. 밸류가 상당히 높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무조건 고고의 위치기에는 여전히 밸류 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그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네, 네.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악재승재로 하나의 아주 자그마한 거 하나에도 갑자기 시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모든 뉴스 악재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일단 처음에 화이자 백신 딱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카니발 같은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아 지난 월요일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때는 뭐 한 40%씩 폭등을 네.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좀 더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화이자보다도 이동 운반 소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표되고 나서 별로 안 올랐어요. 한 9%? 9%도 많이 올라갔는구나. 이제 올라갔는데 문제는 네. 뭐냐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장초반에 반등을 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근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연준이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그 시장을 또 끌어올렸거든요.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많은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 많은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이제 차익 욕구들을 높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들이 시장에서 하나둘씩 보이고는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가니까 뭐 특별하게 할 말은 없지만 대체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는지를 봐야 된다는 게 근데 첫 번째고. 돈이 쉽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종목별로 그냥 돌아가면서 위아래로 그냥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